자, 이 페이지 수능 유형 맛보기 2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 사실 단어는 집합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방정식이라는 문제,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의 영역이라든가 복소수라든가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잘 상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이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또 X를 원소로 갖는데요. 이 조건제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주인공이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전부 X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집합 A는 요거를 만족하는 것만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라는 건데, 자,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아, 얘 2차 방정식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조건에서 보면 얘가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k가 2면 이차만폐 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2차가 아니라 몇 차?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방정식이 해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이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x좌표는 없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1차 방정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허근이 아니라 실근을,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1차 방정식 질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 요거 해의 개수가 1인 경우. 자, 그때 k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해가 하나 근이에요. 하나이다. 자, 근을 한 개만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k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요, 얘가 1차 방정식인 경우, 무조건 근이 한 개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여기서 k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 2차 방정식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일 수 있죠. 즉,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즉, 판별식 D가 0일 경우. 자, 여기서는 얘가 K가 2가 아니면 당연히 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때 4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가 5일 때 0이 되면 얘는 중근, 즉, 근을 한 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k가 2일 경우와 2가 아닐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1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k가 2면 되죠. 여기서 원하는 건 x의 값이 아니라 이, 요 k의 값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k가 2면 근이 한 개이다. k는 2가 될수 있다. 자, 이번에 k가 2가 아닐 때는 판별식 4분의 d가 0이어야 한다. 자, 이거 약분하면 되죠. 자, 판별식 4분의 d 구할게요. 자, b 프라임의 제곱이 4 마이너스 a c죠. 자, k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얼마 k 요것이 0이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자, 요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두개 곱하면 얼마? 플러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이 되는데, 자, 여기 이차만폐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요거 전부 부호 바꿀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가 연결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k는 유리수 근이 아니라 무리수 근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모든 근의 합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이다? 합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온 k의 값은 아까 1차 방정식일 때 2와 2차 방정식일 때두 근의 합인 2를 합해서 얼마?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